피기 전에 피기 타고 갔네. 바람자리보다는 안쪽으로 더 가져갔어. 반대쪽으로 이거 이쪽으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. 이쪽으로 나오는 게 있고, 한 3, 4. 이거 탈장인데 좀 중요하지 않고, 이런 애들도 있고. 저쪽은 이쪽에 있구나. 지금 철수는 나서 이렇게 계속 붙이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계속 흐르게 지금까지 뛰어납니다. 그래서 이게 봄부터 뛰었는데 이렇게 가지를 잘라줍니다. 다른 것들은 또 이렇게 새순 또 올라와서 이렇게 피고 새순이 올라온 게 이게 한 달도 다 안 되는 것들입니다. 새순 올라온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죠. 이렇게 밑을 보면 이렇게 잘라낸 게 또 보여집니다. 졌던 것들을 새순이 또 올라와서 이렇게 또 뛸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뛸 준비하고 있고
이렇게 새싹 또 올라와서 이렇게 잘라져 익으면 잘라진 게 보일 겁니다. 이렇게 잘라졌지만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여기다 많이 죽었지만 이렇게 잘라지면 또 새순이 올라온다. 이렇게 옆에 새순이 올라와서 또 피게 되겠죠. 또 새순이 올라온 자세히 보이죠? 이런 종류들 이때 보면 이렇게 잘라낸 게 보일 겁니다. 이렇게 그래서 또 새순이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뜹니다. 사계 장미의 특징이죠. 이렇게 지금 새순이 올라오죠. 또 자전거 어떠세요? 하나님 좋았고 한 바퀴 돌았네. 여기도 또 새로 또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고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새순을 잘 잘라서 새순을 이렇게 올려버린 게 맞습니다. 이렇게 이쪽도 보면 이렇게 잘라내갖고 새순 올라오죠. 원래 이제 저기 자전거 있는 데까지 자전거 살짝 보이죠? 여기서 한 바퀴 돌는 겁니다. 그냥 한 바퀴 돌고 아까 들어갔던 위치 네, 여기서부터 시작됐죠. 이렇게 이렇게 10분